네, 일단 뭐 그래 중계 저작권은 없으니까 뭐 경기 내용에 대해서 뭐 어떻게 뭐 정리를 할수 있는 게 딱히 뭐가 없죠. 그래도 일단은 해볼 건데 그 전에 이제 제10대 한국 프로야구 선수협회장이 선출이 됐어요. 그 2년 동안 이제 공석이었는데 선수협회장을 드디어 뽑았어요. 아직 선수협회예요. 우리나라는 선수협회고 메이저리그처럼 아직 선수 노조가 결성되진 않았어요. 메이저리그는 선수 노조죠. 그 이번에 신임 선수협회장 그 선수협회장 그 뭐냐 총 투표를 했는데 하도 이제 원래는 그 선수들이 좀 추대를 했고 또그 이제 추대를 받은 선수가 뭐 받아들이든지 아니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근데 사실 이 선수협회장이라는 자리가 썩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름의 그 선수들의 권익을 그좀 대변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구단들한테 좀 찍힐 수가 있고, 그, 구단들한테 찍힐 수도 있고, 좀 팬들의 입장에서도 도대체 선수협에서 뭔 의견을 세게 내세워서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을 때마다 그 타겟은 협회장한테 가거든요. 근데 이번에 선수협회장 투표는 그런 식으로 했대요. 각 10팀이요. 각 팀에서 연봉이 제일 비싼 선수 3명을 뽑아서 후보로 올렸대요. 자, 그러면 이제 빼박을 못 하잖아요. 그, 각 팀에서 고액 연봉 베스트 3명이 올라가면, 연봉 많이 받는 만큼 뭔가 책임감을 지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겠지. 그래서, 그, 모든 후보자가, 그래서, 뭐냐, 3월 22일, 그, 개막식 딱 개막전 딱 전날에 투표를 했어요. 왜냐면 경기 일정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니까 당연히 개막하기 전에 이 선수협회장 투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아마 이날 미디어데이가 있었을 거야. 그 이날 아마 제가 알기로 미디어데이가 있었던 걸로 알고요. 그래서 이 투표에서 그 최다 득표를 기록했던 선수가 이대호 선수로 결정이 났대요. 아, 지금 올 시즌 KBO 리그 연봉 기준으로 이대호 선수가 최고 금액이잖아요. 현재까지는. 네, 이대호 선수가 2017년부터 롯데자이언츠 복귀해서 2017, 2018, 2019, 2000 내년까지 롯데라고 계약이 돼 있잖아요. 4년 150억 달러? 아니, 150억 원? 달러래. 150억 달러를 기록한 선수가 아직까지 없는데. 지금 계약 규모 제일 큰게 4억 달러예요. 마이크 트라우. 4억 3천만 달러? 근데 그 이대호 선수가 이렇게 선수협회장이 됐는데 어쩌다 보니 가장 연봉이 비싼 선수가 회장이 됐어요. 연봉이 가장 비싼 선수가 회장이 된건 근데 내가 알기로 이번이 거의 처음인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기아 타이거즈 그 투수 코치로 있는 서재원 코치도 국내 복귀해서 선수협회장을 한 적이 있어요. 서재현 코치도 한번한 적이 있고, 그, 2년 동안 공석이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2년 동안 공석이었는데, 그 전에 선수협회장을 했던 사람이 최준석 코치, 아니, 그, 이호준 코치예요. 근데 이호준 코치가, 그, 이제 2017년 마지막 시즌을 앞두고 그 협회장을 사임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협회장을 더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사퇴를 한 거야. 왜냐면 이거는 선수협회장은 제가 알기로 아마 임기제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약간 임기제를 좀 정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 막 책임들을 다 다음 회장으로 막 넘기고 막 그렇게 난리가 나기 때문에 좀 나름 그런 상호 보완의 방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 지금 메이저리그가 아마 선수 노조
그 대표하는 사람이 아마 토니 클락인가? 아마 그 사람 알고 있거든. 어쨌든. 근데 그이 선수협 회장이, 아니 그러니까 이우준 코치 같은 경우, 근데 좀 협회장을 사임할 만한 이유도 좀 나름 있었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요, 원칙적으로 지금 그 우리나라의 그 뭐냐 프로야구 선수협회장은 현역 선수만 할수 있어요. 은퇴하면 물러나야 돼. 은퇴하면 선수협회장에서 물러나야 돼요. 그래서 그 뭐시냐 예전에 박재홍 해설위원이 선수협회장을 한 적이 있어요. 선수 생활 말년에. 근데 박재홍 해설위원이 선수협회장을 사임했던 이유는 은퇴했기 때문이었어요. 은퇴하면서 협회장을 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은퇴 선수는 할 수가 없어요. 현역 선수만 할수 있어, 이 협회장은. 어쨌든 그래서 그 이제 이우준 코치가 이제 회장에서 물러난 뒤로 이제 공백이었는데, 그 회장은 선수 중에서 뽑았는데요, 그 이제 사무국은 선수들이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요, 협회장은 선수인데 사무국이 선수가 아닌 이유는, 선수들은 시즌을 뛰어야 되잖아요. 시즌을 뛰어야 되기 때문에 사무적인 일을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얼굴 마담인 거야, 선수협회장은. 어떻게 보면 대신에 이제 의견을 낼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 약간 그 구조가 그래요. 그 어쩔 수 없잖아요. 선수들은 시즌 중에는 시즌을 뛰어야 되기 때문에 회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모일 수가 없잖아, 시즌 중에는. 그리고 그 약간, 근데 그래서 사실 회장이 시즌 중에는 뭔가 자리를 비워야 되니까 사무국 자리를 비워야 돼요. 그래서 사무총장이 또 따로 있어요. 사무총장이 따로 있고, 그런 그런 공식적인 목소리를 따로 하기는 하죠. 자, 물론 한계점은 있어요. 한계점은 있고, 그래서 이제 사무총장이 시간 날 때마다 선수들한테 만나서 얘기를 했대요. 좀 협회장이 필요하지 않겠냐. 근데 그래서 올해 1월 초에요, 이제 선수협회 이사회 워크숍을 한 적이 있어요, 스프링 캠프 가기 전에. 그래서 회장 뽑아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스프링 캠프 가기 전에 결론을 못낸 거야. 그게 왜 그랬냐면, 협회장을 뽑을 필요성은 있었어요. 근데 그 내가 협회장을 하겠다 한 후보들이 그 없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이 협회장이란 자리는 언론들이 그 선수들과 관련한 그 권익 문제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선수들을 깔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깔리는 게 선수협회장이에요. 그러니 누가 하겠냐고.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1월에 무산이 됐다? 근데 문제는 스프링 캠프를 떠나고 나서도 계약을 맺지 못한 FA 선수들이 있었어요. 임창용 선수도 결국 은퇴했죠. 그러면서 이제 베테랑 선수들이 그막 이제 계약을 못 맺고 막 그러니까 이게 구심점은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회장 뽑자. 그래서 이제 사무총장이 그 구단 스프링 캠프장을 다 왔다 갔다 했대요. 그래서 이제 선수들의 의견 모아서 이제는 추대를 하지 말고 그냥 투표를 해버리자. 투표 결과에 따라서 1등이 뽑히면 그럼 이제 빼박 못하는 거지 않냐.
근데 이제 아무 후보나 내세울 순 없으니까 좀 책임감을 좀 지우기 위해서 구단별로 몸값이 비싼 선수 3명을 뽑은 거야. 그래서 30명 중에서 뽑은 거예요. 후보가 30명이야. 그러면 뭐 이제 KTVG에서는 뭐 손아섭 선수 뭐 이런 선수들 그 아니 황재균 선수 이런 선수들이 나왔겠죠. 왜냐면 KT에서 황재균 선수가 제일 비싸니까 뭐 이런 식으로 기아 타이거즈에서는 뭐 최영우 선수가 대표로 나오고 하여간 그 FA 몸값 베스트 3 양현종 선수는 여기서 빠져요. 왜냐면 양현종 선수는 그 FA 계약을 1년 계약밖에 안 해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연봉 계약을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밀렸어요. 계약금을 빼면. 그래서, 1군에 있든, 2군에 있든, 2군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 선수협회 회원이면, 선수협회 회원이면, 누구든지 그, 투표를 그 참가를 하고요. 해서 정규 시즌 개막 하루 전에 다 투표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회장이 된 인물이 이대호 선수예요. 자, 이대호 선수는 물론 이제 롯데장에서 주장도 해봤겠지만, 그 뭐냐? 이제 메이저리그까지 갔다 온 선수야.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지금 그 야수들 중에서 몸값이 제일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선수가 자기의 의견을 밝혔대요. 이대호 선수한테 투표를 했다는데 대호 형은 자 이대호 선수보다는 후배였다는 거겠죠? 대호 형은 일본과 메이저리그 모두 선수 생활을 해봤 기 때문에 누구보다 권익 보호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으로 믿었다. 뭐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그 리그나 구단과의 협상에서 합리적으로 선수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리라고 믿는다. 자, 어쨌든 이대호 선수에 대해 이제 각종 이제 쌓인 게 많아요. 일단은 그 이번 FA 문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제 등급제를 좀 실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메이저리그는 FA 등급제가 FA 등급제라 명시하진 않았어요. 메이저리그는 그 예전에 더 복잡한 등급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간소화를 시켰어요. 메이저리그에서 FA 등급제를 어떻게 간소화를 시켰냐면요. 그원 소속팀이 FA 선수를 붙잡고 싶으면 퀄리파잉 오퍼를 신청을 하면 돼요. 근데 이 퀄리파잉 오퍼는 그 선수 생애에 딱한 번만 오퍼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 퀄리파잉 오퍼를 류현진 선수가 수락을 해가지고 거의 이제 1970만 달러 정도를 1년 계약을 했죠. 그 1년 재계약을 했는데 이 퀄리파잉 오퍼의 연봉은 그 직전 시즌 기준으로 상위 125명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퀄리파잉 오퍼를 받는 선수들은 자동으로 A급 선수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아. 근데 이 퀄리파잉 오퍼를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야. 예전에 비해서는 받는 선수들이 많아지긴 했어요. 왜냐면 메이저리그는 지금 우리나라 FA보다 더해요. 아직도 그 초대형 선수들 중에 계약 못한 선수들이 있고요. 댈러스 카이크 아직도 계약 못했고요. 그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퀄리파잉 오퍼를 받으면 일단은 연봉은 확실히 확 뛰어올라요. 상위 125명의 평균이니까. 근데 예전에는 그러면 상위 125명 평균 1년 계약밖에 못하는 거야 하면서 그 오퍼를 걷어차고 시장에 나가는 선수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대부분이었어? 그
그래서 물론 원소속 팀하고 재계약은 할수 있어요. 재계약은 할수 있는데 그 보통 그렇게 되면 그거보다 더 높은 더 많은 돈을 줘야 되거든요. 제그 퀄리파잉 오퍼 제안한 선수한테 더큰 규모로 재계약을 하면 더 많이 줘야 될거 아니야. 연평균 연봉도 늘어나고 단연 계약 시켜줘야 되고 장기 계약이면 더 좋겠고 그 스카포라스 같은 에이전트들은 무조건 장기 계약 때리려고 할 거잖아. 그 보라스 그 배짱 법 알잖아요. 얼마 이상이면 계약, 얼마 이하면 계약 안 한다 뭐 이런 거. 근데 사실 보라스보다 류현진 선수가 배짱이 더 크죠. 그 보라스가 류현진 선수 다저스 계약할 때 처음에 그랬다면서요. 포스팅 시스템 계약할 때 현진 이 다저스의 계약 조항에 마이너리그 옵션이 있는데 이거 괜찮겠나 했더니 류현진 선수 왈 마이너리그 옵션 있으면 안 간다 해가지고 다저스하고 류현진 선수하고 몇 시간 동안 밀당한 거잖아요. 그 보라스가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그 뭐냐 포스팅 시스템 그 계약 협상 그 마감 뭐몇초 전까지 그몇분 전까지 막그 왔다 갔다 해가지고 딱그몇초안 남았을 때 이제 류현진 선수 쪽에서는 팩스 다 보내고 끝냈어요. 뭐 옵트아웃 이런 거다 넣어가지고. 자 이제 그리고 이제 하여간 그래서 절차는 다 끝났어. 가까스로 끝났어요. 몇초 차이로 끝났대요. 그 다음에 이제 보라스한테 연락이 왔죠. You are Dodgers. 뭐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 FA 등급제라는 게 그래서 그 퀄리파잉 오퍼라는 게 진짜 이게 그 약간 양날의 검이에요. 단기 계약을 할 거냐 아니면 그거 걷어차고 뭐 다른 팀을 다른 더 좋은 걸 제시해주는 다른 팀을 갈 거냐. 근데 그렇게 되면요 다른 팀의 입장에서도 그 퀄리파잉 오퍼를 제시한 선수한테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을 줘야 될거 아니에요. 선수들의 그 눈이 올라가는데 그래서 지금 그 퀄리파잉 오퍼를 받은 선수들이 계약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퀄리파잉 오퍼를 받은 선수를 그 다른 팀에서 데리고 가려면 그 새롭게 데리고 가는 팀은요 그 이전 소속 팀한테 드래프트 지명권 한 장을 줘야 돼요. 그 그냥 지명권도 아니고 그 드래프트 1라운드하고 2라운드 사이에 보너스 픽이 있어요. 그 보너스 픽을 줘야 돼요. 상위 지명권이죠. 그렇다 보니까 몰라 지금은 좀 이제 앞으로 더 완화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상위 지명권도 줘야 되는 건 확실해요. 몇 라운드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상위 라운드예요. 이 상위 라운드 픽을 줘야 되니까 그 팀들 입장에서도 이 퀄리파잉 오퍼 제안을 받은 선수들을 영입하기는 좀 뭔가 껄끄러운 거예요. 자, 어쨌든 그리고 이제 류현진 선수는 퀄리파잉 오퍼를 이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올겨울에 FA 시장이 나올 경우는 퀄리파잉 오퍼를 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다른 팀으로 가더라도 다른 팀은 다저스한테 드래프트 지명권을 주지 않아도 돼요. 그거는 이제 자동으로 풀렸어요. 하지만 류현진 선수의 몸값이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그 이제 이번 겨울에 너무 그 FA 시장이 한파였다 보니까 그 선수들이 이제 메이저리그는 지금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장기 그앱그 뭐냐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은 선수들이 미리 소속팀하고 연장 계약을 해버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번에 마이크 트라우트도 그래서 지금 연장 계약을 해버린 거야. 계약이 한 기존 계약이 2년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계약을 연장해 버렸어요.
컷쇼도 계약 내용을 수정을 했죠. 원래 2년 정도 남아 있었는데 거기다 1년 더 붙인 셈이 됐죠. 그렇게 계약을 한 이유가 나가면 손해야. 지금 메이저리그 FA 시장은요, 나가면 손해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 뭐냐, 트레이드 같은 경우로 뭐 바뀌거나 그러기 전에, 나가기 전에 그냥 좀 상호 서로 좀 타협 좀 해서 좀 약간 합리적인 가격에 계약을 연장을 하자. 좀 미래 보장 좀 시켜놓자. 향후 몇 년은 더 뛰자. 그래서 그때그때 계약을 바꾸자. 뭐 이런 식으로 묶어두는 거야. 아싸리 그냥 아예 어릴 때그 지안칼로 스탠트처럼 장기 계약해서 묶어두든가. 물론 마이애미 말리스는 구단 재정이 안 돼가지고 양키스로 보냈지만. 그래서 트라우트 같은 경우도 이번에 무슨 계약 기간이 10년에 당연히 넘어가고. 그래서 그런 계약을 해버리니까 이제 인간한 선수들은요, 그런 계약 기간을 다그 거의 이제 은퇴 연령대까지 그냥 그 계약을 해버리고 은퇴하는 게 사실 최선이기는 해요. 그게 최선인데, 하여간 이번에 이제 나가면 힘들다는 거 아니까, 저스틴 벌랜더도 그래서 원래 디트로이트 타이거즈하고 지금 계약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근데 이제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의 계약이 트레이드를 통해서 휴스턴 애스트로스로 넘어갔고, 그리고 이제 애스트로스하고 계약을 연장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종전 계약은 아마 이제 타이거즈에서 연봉을 나눠주는 그 계약을 남기고 그 뒤에 계약을 새로 붙였겠지. 새로 그 붙였을 것이고 그 계약서는 그렇게 썼는데 그렇게 계약서 도장을 찍었고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추신수 선수도 내년이 이제 마지막 해예요. FA 마지막 해인데 추신수 선수가 만약에 좀그 계약 협상을 좀 일찍 시작을 하면, 근데 이제 그 레인저스가 내년부터 그 돔구장으로 옮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좀 나름 생각을 하면서 계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하여간 그런 좀 보다 좀 약간 유연한 계약을 할수 있게끔 등급제 만들고, 근데 이제 메이저리그는 그래서 그 FA 보상제도가 퀄리파잉 오퍼를 받은 선수한테만 있어요. FA 보상제도는. 근데 우리나라의 FA는 그 너무 모든 선수한테 다그 보상제도가 있죠. 그것 때문에 사실 그 오히려 그 약간 그래 고가의 FA 선수들한테는 뭐 그래 보상 선수를 뭐 주든 뭐 연봉을 주든 뭐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보상 선수만 주는 게 아니고 연봉도 보상을 해줘야 되죠. 아니면 그냥 그러니까 연봉 두배 더하기 보상 선수를 주거나 연봉 세 배를 주든지 하여간 그 제도가 무조건 다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최영우 선수를 100억 원에 영입을 할 때는 최영우 선수한테는 100억 원을 주겠지만 세금 떼고 이제 90 몇억 원 주겠죠. 그 세금 떼면 근데 그거와 별개로 삼성 라이온즈에 몇십억 원 줬을 거예요. 더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되게 합리적이지는 못한 제도라고 생각은 해요. 저는.
그거를 감안하고 데리고 올 정도 비싼 선수들이라면 그런 거를 감안하고 데리고는 오겠지. 근데 이번에 뭐 정근우 선수, 이용규 선수 뭐 이런 선수들 있잖아요. 좀 준척급 선수들은 준척급 선수들은 이적이 자유롭지 못해요. 사실상 그냥 원소속 팀하고의 계약밖에 못해. 그러니까 갈수 있는 폭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번에 이용규 선수 봐. 이용규 선수는 그래, 기껏 하나하고 재계약을 했어요. 기껏 하나하고 재계약해놓고 스프링 캠프 갔다 오니까 자기 트레이드 시켜달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 FA 선수들은 어느 정도 이제 몸값 좀 받는 선수들이 되어 FA 자격을 얻으면, 근데 BFA 선수들, BFA 선수들은 매년 그냥 구단이 그 성과에 따라서 정해주는 대로 연봉 계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 물론 그 박동원 선수나 조상우 선수는 뭐 무혐의가 밝혀졌지만 나름 소란을 일으켜서 팀 전력에 영향을 미쳤던 그런 그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그 5월부터 팀을 비웠기 때문에 뭐 성과도 없었죠, 성적도 없었죠. 그래서 아예 그냥 연봉 삭감시켜버렸잖아. 박동원 선수하고 조상우 선수는 연봉 삭감시켜버렸어요. 삭감시켰다니 거의 최저연봉 수준이 돼버렸죠. 어쨌든 그건 최저연봉, 최저임금 그것도 올려야 되고, 이제 그래, 1군, 1군은 그렇다 쳐. 그럼 이제 2군, 응? 2군, 뭐 재활군, 육성군, 뭔 이런 퓨처스 팀은 어쩔 건데? 그런 거예요. 퓨처스 팀은 어쩔 거냐? 그래서 그 퓨처스 경기장들, 응? 그래, 타이거즈 같은 경우는 한 평에 챌린저스 필드 만들었고, 그 라이온즈도 경산에 볼파크 만들었고, 그런 것처럼 나름 좀그 뭐냐, 퓨처스 경기장은 꽤 괜찮게 만든 팀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팀들은 극히 일부예요. 그 한화이글스 봐요. 서산.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 그리고 그거 아세요? SK 와이번스는요, 2군 경기장이요, 강화도예요. 하여간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처음 문제, 그리고 이제 팬 서비스 문제. 뭐 그래, 경기 전 경기 후에는 그래 다그좀 이동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그러면 경기 전에 팬들이 좀 일찍 와주면, 그러면 선수들은 충분히 경기 전에 그 사인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경기 전 훈련은 사실 그렇게 뭐 많이 안 해요. 그냥 경기에 나갈 수 있을 정도로 한 몸만 풀어놓는 수준이에요. 그 보통 그 경기 전 훈련은 몸만 풀어놓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뭐팬 사인회도 가끔씩 해주고. 그래서 좀 그런 걸 이제 앞으로 KBO 리그 사무국하고 선수협이 어떻게 좀그 풀어 나갈 것이냐, 이대호 선수한테 좀 약간 무거운 짐이 좀 지어졌죠. 네. 그러네요. 근데 이대호 선수는 되게 최고 연봉 선수라는 그런 부담도 있을 것이고, 하여간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복잡할 거예요, 지금. 그냥 이것저것 부담이 제일 많을 거야. 근데 아마 이제 이대호 선수도 아무래도 이제 선수 생활로서의 그런 짬이 있잖아, 이제. 짬이 좀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역할을 좀 나름 좀 해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이대호 선수가 좀 나름 그런 책임감 있는 행동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랄게요.